안녕하십니까. 스바 천일기도 천일보문제 52회차 석일보입니다. 지난 시간에 정법 깨지는 타계 진원건공에 대해 살펴봤고요. 오늘은 여러분들 법요집 401페이지 변식진원, 시감노수진원, 일자수륜관진원에 대해 살펴보는데요. 변식진원이라는 건 음식이 변했으면 하는 진원이에요. 무량유덕, 자재광명, 승묘력, 변식진원인데 원래 한량 없는 위엄력과 공덕으로 자재광명, 신통명 힘이 되어서 사모님의 입에 맞는 좋은 음식이 되기를 바라는 진원인데요. 최선을 다해서 음식은 준비했지만 혹시라도 부처님과 그 제자님들의 입에 꼭 맞았으면 하는 그런 간곡한 마음을 나타내는 것이지요. 무량 위덕 자재 광명 승묘력 변식지는 남학살 받았다 하다 바로 기재옴 삼마이라 삼마라홈 남학살 받았다 바로 기재옴 삼마라 삼마라홈 남학살 받았다 하다 바로 기재옴 삼마라 삼마라홈 일체의 번뇌 태워 자유로움 얻으신 분들께 귀하노니 살피고 살펴주소서 반드시 깨닫겠나이다. 자, 남악살바다타다 바로 기지옴 삼마라 삼마라 흠은요. 일체의 고통의 원인은 탐진치 삼독의 번뇌를 끊고 해탈의 자유를 이루신 삼보님의 가르침에 따라 깨달음 이룰 것을 다짐하는 내용이에요. 일반 사람들은 영문을 모르니까 이거 하면서도 머릿속으로 자식 시험학경, 남편 소원성취, 사업성취 이거 바라고 있죠. 그냥 밥 입에 맞는 음식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입으로는 그거 얘기하면서 남편 사업, 자식 기도 좀 웃기지 않아요? 이 뜻을 아는 사람들이 얼마나 참 허파에 바람 들어가는 소리 내면서 웃겄어요. 다들 그러고 있어. 일체 고통의 원인인 탐진치 삼독의 번뇌를 끊고 해탈의 자유를 이루신 삼보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깨달음 이룰 것을 다짐하는 내용이에요. 물고기는 물에서 살지만 물을 잊고 살고 새는 바람 속에 살지만 바람을 알지 못하듯이 우리 역시 세상을 살면서요. 세상의 고통을 잊어야 참다운 즐거움과 행복이 피어날 것이지요. 모두가 스쳐 지나가는 그런 바람이나 구름에 지나지 않을 뿐인데 손으로 마음으로 거머쥐려 하니 지옥이 형성이 되는 것이고 부처님의 법은 공하고 연기하기 때문에 얻을 것도 잃을 것도 비울 것도 채울 것도 없는 이치를 깨우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음 이제 시감노수 진원인데 음식이 나와요. 그럼 여러분들 손님 초빙해서 음식 대접하면 마른 음식만 주는 거 아니잖아. 시감노수 진원은 음식물 가운데 물기가 있거나 국물이 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마치 그 국물 있고 물기 있는 음식도 탄이슬과 같이 감미로웠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시감노수 진원 나무소로 바야다 아다야 탄야타 오홈 소로 소로 바라 소로 바라 소로 사바 나무 소로 다타하다야 탄야타 홈 소로 소로 바라 소로 바라 소로 사바 나무 소로 바이 다타하다야 탄야타 홈 소로 소로 바라 소로 사바 번뇌를 꺼내어 태우고 행복을 이루신 분들께 귀하오며 다짐드리오면 반드시 무지함과 어리석음 꺼내고 지혜를 깨우쳐 원만성취하겠나이다. 국물이 감미로웠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이어서 하는 얘기예요.
나무 소로 바야다 다다야 다냐타 엄소로 소로 바라 소로 바라 소로 사바하느냐. 육근이 육경을 부딪혀서 형성되는 모든 탐진치의 번뇌를 소멸하고 열반락을 이루신 불보살님들의 가르침을 따라서 온이 공한 이치를 모르는 무지함과 연기의 이치를 모르는 어리석음을 꺼내어서 바른 지혜에 터득하겠다라고 하는 각고를 세우는 것이지요. 부처님께서는요, 심성이 본래 공해서 모든 법에 의지하고 또 깨끗함과 더러움이 없는 줄을 알아서 계율을 지키거나 범하지도 말고 닦을 것도 증득할 것도 없고 인과도 없는 지혜를 깨달았기 때문에 우리 역시 그러한 지혜를 깨우치겠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다음 이제 일자수륜 관진언인데요. 일자수륜 관진언은 한결같은 마음으로 정성스럽게 공양을 올리는 진언이지요. 아이고, 저거 맛있게 드셨으면 좋겠는데 하는 지극정사한 마음이 변함이 없는 그런 걸 뜻하지요. 일자 수륜 관진은 옴밤밤밤밤옴밤밤밤밤옴밤밤밤밤밤 뜻이 신성하고 신성하게 밝히겠나이다. 옴밤밤밤 밤은요, 반드시 부처님의 참다운 법을 깨우치고 깨우치겠다 하는 것이고요. 눈, 귀, 코, 입, 몸 뜻으로 일어나는 모든 망상을 버리고 본성을 찾을 것을 다짐하는 그런 내용이죠. 불공기 도식은요, 여러분들, 단지 부처님을 초청을 해서 음식을 올리는 식순을 적어 놓은 것인데, 아직도 눈 지그시 감고 이것을 읽으면서 남편 사업 잘 되고, 자식 아들 시험에 합격하라고, 결혼하게 해달라고 빌고, 그런 분들은 안 계시지요? 바른 진리 터득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요. 스바 천일기도 천일보문제 52회차 서기를 보면서.